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7월도 이제 마지막 말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들 더 깊이 가지고 나아가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무엘하 2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오늘하고 내일 사무엘하 24장을 나누게 됩니다. 책거리 비슷하게 이제 끝나게 되니까 오늘 내일 다윗의 오늘 그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이제 다윗의 통치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의 실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다윗의 마지막 기록이 아주 큰 과오와 문제, 실정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보통 역사를 쓴다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어떤 통치기의 마지막을 설사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빼고 아니면 앞쪽에 넣고 그리고 뒤에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통치기를 기록하는 마지막 장에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새벽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앞에가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다윗의 옆에 있었던 조력자들에 대한 30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딱 치면 다윗의 30용사를 기록하고 용사들에 대한 업적과 다윗의 승전가와 감사 찬양 그리고 딱 이게 마무리를 치면 굉장히 예쁜 모습이 나오는 그런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걸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다윗 언약을 받고 나서 11장 그 이후로부터 쭉 이제 하이라이트 인생의 하이라이트 다윗의 하이라이트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칭적으로 이 사무엘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이쪽이 산을 올라간다. 이게 다윗의 승전 멋진 모습 성취 왕이 되고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고 이렇게 쫙 상승곡선을 인생의 상승곡선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딱 치고 나서부터는 하강곡선을 쫙 그립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그동안 보았어요. 저는 이번에 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야 다윗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다. 장사가 없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지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통감을 합니다. 계속 무너지니까 하이라이트를 딱 치고 계속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같이 아마 새벽마다 묵상을 하셨으면 아니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무너지더라.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좀 미화를 시켜서 다윗의 감사 찬양과 그리고 그 다윗을 도와서 왕국을 형성했던 30용사들 이런 모습을 촥 그리고 원래 그 신약에도 보면 바울이 전 세계를 복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항상 동역자들 쫙 기록하고 인사하고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다윗의 조력자를 딱 펼치고 딱 끝나면 이쁜 역대기가 되는데 이게 24장에 이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우린 깊이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숲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나무가 아니고 이건 전체 사무엘하를 보면서 24장이 왜 들어가 있지? 이거 요한복음 21장이 왜 들어가 있지? 이런 거죠.
왜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아 인생이 완전 온전한 인생이 없구나. 온전한 인생이 없구나. 항상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이거는 어떤 불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긴장을 얘기하는 거죠. 깨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긴장하는 거죠. 영적 긴장이죠. 이 텐션을 갖고 자신을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까. 내가 내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 신앙.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명상 종교예요. 불교 같은 거예요. 내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이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나를 발견하고,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타자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자꾸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자기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 구원 신앙, 자아 구원 신앙, 나를 온전하게 하려는 신앙. 나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온전하게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 온전함이 나와요, 인간의 온전함이. 자기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르지는 않을까 하고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영적 긴장을 보고 내가 내 신앙 안으로 자꾸 자기 구원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까. 그리고 기복 신앙 안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거예요. 이게 한쪽 축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구원신앙, 내 자아신앙, 이 개인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이 자기구원신앙으로 또 한쪽 날개, 한쪽 편으로 치우치는 이 양자를 조심해야 된다, 양자를. 그 사이에, 좁은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좁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백성도 이렇게 넘어진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인구조서는 24장. 주의해라. 조심해라. 넘어진다. 그러니까 그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24장의 이 모습이, 이 울림이 저는 오늘 우리가 이걸 들었으면 이게 은혜가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니다. 내용은 되게 단순하죠. 당시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 왜 했어요? 요압도 말리는데 옆에 가장 오랫동안 지금 거리에서 보좌했던 장군도 말리는데 뭐하라?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9개월 20날 1년 걸리는 거, 1년 걸리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 조사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과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오랜 기간 걸쳐가지고 그렇게 조사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인구 조사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하냐, 이거 목적과 의도. 뭐 세금 걷고 인구 어떤 자원 분배하고 이러려는 목적이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항상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그게 중요하죠. 여기에 포인트는, 다윗이 인구조사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국력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세운 업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간은 일로 가요. 이게 일로 가요.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 피 흘리기까지 나와 싸우지 않으면, 피 흘리기까지 이 오만하고 자기의 명성과 이 자기 이 인정 욕구와 이런 것들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인간은 이리로 간다니까요. 글로 가요. 그냥 스스로 글로 가요. 이것과 싸우는 게 신앙이다. 이런 것들을 냅두면 안 된다. 이걸 몰라도 안 되지만 알면 싸워야 된다, 이거. 둘 중에 하나네. 알아야, 알고 싸워야 된다. 그 일로 간다는, 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예요. 자기의 세운 나라의 그 어마무시한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랬던 다윗이 마음을 떠나서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다. 다윗 또 이랬다.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요? 자기 부인을 떠나 바세바에게로 가는 거죠. 이게 다윗이다. 근데 다윗이 이랬다면 어느 누군들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지키기를 견고한 성을 지키는 것 같이 지켜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죄가 아니라 의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나의 자아의 인정 욕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향해 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정 욕구, 내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내 배, 내 몸뚱이, 내 안심 인명, 내 명예, 내 것 추구하고. 그리스도인인데요, 얼마든지 예수 오케이. 이 나라 민족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버젓이 그런 줄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냅두면 다 그렇게 돼요. 인생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걸 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향해 싸우고 있는지, 분투하고 있는지, 피 흘리기까지 그러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흘러가요. 믿는 백성들이 다 죄짓죠, 뭐 지금. 막말로. 톡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큰 범죄 일으킨 거 다 뒤에 누가 합니까? 종교 까보면 다 뭡니까? 물론, 여론에서 너무 그런 것들을 한쪽에 편향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걸 거부를 어떻게 해요? 사실이 그런데, 팩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죠, 이거. 이거. 오늘 24장 이거죠. 자기에게로 향하고, 자기 업적에게로 향하고, 그런 것들과 싸우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러는데, 그런 걸 예스 오케이 인정하지만, 그걸 싸워내야 되는데, 그걸 안 싸운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그 싸우는 법을 놓친 거예요. 이루고, 업적을 쌓고, 그리고 웬만한 지위 형성하고, 세상 소유를 가지고, 애들 괜찮게 되고, 그러면 내 영혼이 글로 향하게 되는 걸, 누구든지 그거는 예외 없이 그렇게 된다. 그럼 그걸 싸워내야죠. 싸워야지. 싸우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싸우는 법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준 거예요. 모델링을 안 해준 거예요. 목회자들도 다 동화돼가지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제 말이 혹시 틀렸습니까? 안 그런 분들이 몇몇 있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전통이 그래요. 감사한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거죠. 원로 목사님이. 전 그거 자랑스러워요. 고맙고. 저의 영적 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긴장하고 있고요. 그런 유산이 흘러와서 저도 그런 영향 속에서 지켜가려고 하는 일말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 양심, 신앙 양심이 있고 참 감사해요. 이 소중한 자산을, 한국교회의 자산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더 긴장하죠.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죠. 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비극인 거죠. 가슴이 아파요. 다윗이 인구조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7년 기근 석 달 피난 사흘 전염병 중에 하나 고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까지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인구에게로 마음이 가는 건 군사력에로. 120만 명? 몇 명이에요? 80만에 50만, 130만 명의 그 엄청난 군사력.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이런 거 키웠어. 이런 거에, 이런 나라에 내가 뭐예요? 왕이야. 이런 거 자랑하고 싶죠. 오만이죠. 어거스틴이 인생에서 큰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거스틴의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 어떤 제자가 어거스틴 성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인. 성인으로 살아있을 때부터 추앙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업적을 이루실 수 있었냐고.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교회사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얘기를 딱 남겨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근데 인간이요, 뭔가를 쌓고 뭔가를 이렇게 해내면 그 해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음이 오만해지려고 해요. 내 그게 내 의가 돼요. 자기 의죠. 해낸 것, 그것 때문에 내 의가 돼요. 참 목회를 잘 해내면 그 해낸 것이 내 의가 돼. 교회를 키워놓으면 그것이 내 의가 돼. 신기하죠. 이건 저를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 자기가 해낸 걸 가지고 뭔가 의의를 삼아. 의, 인간의 의는 그건 쓰레기입니다. 진짜 의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죠.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평화를 주시죠. 내 의의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의 삼는 순간 썩어요. 인생은 썩어요. 심령이 썩어요. 신앙의 변색이 돼요. 변질이 돼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인데 완전 질적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의만이 여러분의 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의지하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보면 인간의 의가 뭔지를 보여줘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이제 종의 비유인데 이게 우리의 자세, 이게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다 하고 다 이루고 다 성취하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겸손한 종이죠. 겸손한 모습이죠.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종인데 그 일을 하고 나서 내가 힘들게 반이라고 하는데 나 좀 쉬어야지 나 이거 이렇게 이루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겸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윗의 인구조사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이 흘러가게 된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고 타자를 향한 마음이에요. 타자를 향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로 이제 8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인데 오케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를 이게 뭐냐면 이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걸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 모습의 핵심은 이 마음을 본받으라 할 때 이 마음이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타자를 향한 마음. 자기를 향한 마음이 아니고 타자를 향한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게 겸손이에요.
타자를 향한,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타자를 위하는 마음. 그게 그래서 2장 3절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딱 겸손한 마음이 뭐냐? 자기보다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죄인을 세워주는 거예요. 의롭게. 약한 사람을 부유하고 강하게. 기독교가 들어간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부욕해줘요. 자기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고, 인생 100년 살 인생들을 영생으로 인도해주고, 진정한 복지를 하는 거죠. 진정한 영생 복지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이제 타자를 세워주는 겸비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나를 높여서는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 사무엘하 24장은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늘 근신해서 깨어서 주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오직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꼭 붙들고, 그리고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이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타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붓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향해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정말 언밸런스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기를 세워라, 본능에 충실해라, 자아를 만족시켜라, 이런 세상에 타자를 세워라, 남을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참 그러나 성경이 그래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다만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기서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이 승리한다.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은 망해간다. 점점점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걸 꼭 그 마음을,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은혜와 힘이 있는 정교인 수련회 드디어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날씨와 모든 집회와 그 다음에 안전과 모든 것에,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탁 안아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